취임 후에 말이죠. 법인 카드를 사용한 거 보니까 5,387만 원을 제출했더라고요. 근데 대표보다도 4배나 많은 금액을 사용했어요. 대표보다 상임 감사에 활동이 더 컸습니까? 예, 네, 아니 컸습니까? 그냥 아니 그 답변 이봐요,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저희 나한테 저 이야기하세요. 아 제가 법인 카드 쓴것 그러고 중에 그저그 부서 운영비가 대부분이고요. 용 감사. 4분의 3분은 부서 운영비에 썼습니다. 제가 접대비에 쓴 거는 한 달에 45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달 45만 원 접대비 쓴걸 가지고 문제를 네. 삼으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유창호 예. 감사는 재직 중에 예.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할수 있는 건가요? 할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나요? 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공영업 아니 보세요. 제가 답변 아니 드리겠습니다. 묻는데 대답을 아니, 하고 나한테 답변을 해야 하세요. 하죠. 위원장님 아, 이거 글쎄요. 그러니까 할수 있습니다.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참, 아 그래서 나중에 묻는데 지금 질문을 해 나가는데 아니, 왜 답변을 이럽니까?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시간을 나중에 드리잖아요. 아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 시간을 주셔야죠. 하잖아요. 네 잠깐만요. 증인이 무슨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시죠. 답을 들어야 예 잠시만요. 아니 이유에 따라 아니 잠시만 위원님들 그럼 정회를 할까요? 예 간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저기 규정이 있는지를 제가 답변드리려고 하는데 왜 답변을 받습니까? 증인 가만히 계시고요. 감사 중지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얼마나 지난 줄 알았는데